안녕하세요. 기획일팀 인턴으로 오게 된 우승현입니다. 출근 시간이 몇 시입니까? 워낙 자기관리 완벽하고 빈틈 없으신 분이라 일 못하거나 느리게 하는 사람 안 좋아하시니까. 통계 비율 다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?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. 피디님이 왜 김 파트장님 미치냐. 날 그냥 싫어하시는 건가. 너도 뭐 귀찮은 거 있으면 걔한테 넘겨. 너도 뭐 충전기 좀 가져다 줄래? 네 알겠습니다. 어디로 가면 될까요? 왜 자꾸 우리 애한테 엄한 일 시키고 난립니까? 잘생겼다. 우승현 씨가 그랬습니까? 죄송합니다. 점심 안 한 거면 나가죠. 넌 사랑에 빠지는 게 뭐 대단한 건지 아냐. 주변이 다 환해져서. 박태장님.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애만 보일 때. 오늘 저녁 일정 어떻게 돼요? 자꾸 그런 눈으로 쳐다보면. 신경 쓰지 말아요. 실수니까.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?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 아닐까?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애를 왜 가만 놔두나 몰라. 화투장님. 한 번만 더 승현 씨와 친해질 기회를 주면 안 되겠습니까? 네가 정말 어떤 것에 반응하고 어디에서 움직이는지 잘 생각해봐. 왜 저인가요? 우승현 씨니까요. 승현 씨랑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